그녀는 빠른 속도로 공달하는 기술을 배웠다. 꼬림 같은 중요한 영어도 습득했다. 구두방이 망하기 일부 직전에 있었기 때문이다. 아니, 줘야 나도 확인을 하지. 이건 축구야. 그리고 그건 축구공이지. 축구? 축구공? 충격적인 르포르타주를 작성하는데 성공했다. 여길 주목해주시길 바랍니다. 세계 최고의 축구공입니다. 토마스 구면사가 제조한 최초의 근대식 축구공이었습니다. 이걸로 신발을 만들면 비 오는 날 런던 거리를 아무리 뛰어다녀도 발에 물 한 방울 묻지 않을 거야. 그것은 축구공이었다. 이 공을 들고 여기에 이렇게 서 있어 볼래?